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잠깐 그 간증을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항상 그 산 기도를 다녔어요. 그 산 기도를 인천에 있는 천마산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마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매일같이 부르셔서 기도를 하면은 참 그 소나무 하나를 뽑고 야 내려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에 피가 줄줄 흐르고 그렇게 부르셔서 기도를 하는데 단 한 가지 기도예요. 교회 본질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거기 올라가면은 십자가 불이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게 쫙 인천에 있는 그 교회들의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십자가를 놓고서 한 교회마다 매일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하며 또한 항상 교회 본질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요. 다른 기도를 하려면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계속해서 그렇게 30년을 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작년,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에 이 9월달 정도에 되어서 새벽 3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3시면. 제가 잠을 조금 늦게 자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자면 11시, 늦게 자면 2시. 이렇게 이제 좀 야행성이 있는데, 언제 자든지 새벽 3시면은 정확하게 깨우셔서 깜짝 놀래요. 요한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저를 깨우셔요.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시잖아요.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운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운동을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특별히 나 같은 자가 할 수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세우세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교회 본질 예배되고. 이것은 무슨 운동인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해줘야 되고 소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 목숨을 내놔도 불가능한 그런 운동을 저보고 하라니까. 참고로 저는 강원도에 치악산
밑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매일 새벽 3시면은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네가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대답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버릴 것 같아요. 막 그냥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작년 재작년 11월 11일 날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하고요. 제가 총재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시는 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그런 자세로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교회가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도성이 다 불살라지는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의인 10명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 돼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지어버리냐. 코로나의 예배는 절대적인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예배인데 누구 마음대로 누가 감히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멘. 정말 가슴에서 피가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작년 1월 첫째 주에 교회 본질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 첫 주에 나간 그 후로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예배 본질 회복 그 다음 주도 예배 본질 회복 본문은 다른데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 교본입니다. 닫혀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전에는 성경을 꽤 많이 봤다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봐도
예배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 52주 동안 전부 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 본질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한 목사님들하고 전하면서 서울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그룹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도 좀 같이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원주까지 오기는 힘드니까 서울에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모이면은 저희들이 모이고 참석을 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흔쾌히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서울에서 또한 각 지역에서 각 교회들에서 예. 아니 예배가 중요한지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나 다 알고 있죠. 예배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겠고 성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 모양만 갖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매주 메시지가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 6월달 지금 되었는데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경 본문은 다른데 그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해달라 해서 또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 있을지 몰라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너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저의 같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로 항상 받아들이면서 이 운동은 그냥 뭐 조금 하다가 마는 운동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예배를 인도했는데 40년, 50년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자료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또한 증거 자료로 주시는 거예요. 가인은 1년 내내 농사졌어요. 정성껏 농사를 졌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졌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 가인은 그 예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터져서 자기 동생까지 죽였어요. 가인은 그 예배를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동생 아홉까지 죽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 참석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관심조차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 예배에 대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모르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지만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다. 할렐루야. 이거 충격이에요. 충격.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지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예배 그래서 본질 예배 본질이 회복돼요. 교회들마다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하고 있고요. 선교도 하고 있고요. 구제도 하고 있고요. 봉사도 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행사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할지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앞에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할지라. 난 널 모른다. 주여 줄지라 나 천국 갈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이름을 갖고 오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데 취하지 않으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태로까지 나아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으로 오셨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오직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거 관심조차도 없다.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 참석을 하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싫어하시면 말라기에서 1장 10절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어야 좋겠다. 그래서 이 코비드 코로나를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차라리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성전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버려져서 세상 사람이 밟혀버린다. 교회가 밟혀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무슨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거의 막 소모시설로 되기까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교회 가면은 해결되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자식들이 교회를 못 가게 코로나 걸린다고. 어찌 교회 가면은 코로나가 걸립니까? 성전문이 닫혀졌어요.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왜? 예배도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없다. 그럼 범 있는 것, 점 있는 것, 병든 것, 부정한 것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받기는커녕 총독이 그를 멸해버리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배 회복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지금 70주 이상 지금 같은 예배 회복에 대한 주제, 같은 주제로 성경 본문은 다르지만 창세기부터 계신 예배를 가지고 너희가 장난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아멘. 영과 진리로 대표 기도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처음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모든 것들이 잘못 껴졌어.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빨리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가 잘못해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인데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이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분명히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미국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유일한 답안지는 바로 예배 본질이 그렇게 많이 드리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참석을 했지만 과연 가인의 예배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들어왔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이 달라져야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마치 무엇과 같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 때는 몰라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군생은 확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 거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죄인 우리들이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포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요. 죽어주셨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품어주셨어요. 내 아들이다. 벌써 상도가 뭔데 내 아버지가 바라보는 분은 그 관심은 아들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예배자에게 있어요. 저들이 온다. 그런데 몸만 왔지 마음은 안 왔다면 이것이 어찌 예배겠느냐. 그 탕자는 부끄럽지만은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께 가서 뵐 수는 없어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종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그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배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같이 즐기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이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예배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만이 가득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나서도 미움 안에 없어지진 않고 욕심이 가득했는데 욕심이 가득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그 탕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뵙는 순간에 그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부정으로 축제했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1년에는 1000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나서에 우리가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져서 이제 살아난 자들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부터 회개를 하고 저부터 무릎을 꿇고 저부터 바꿔져서 이것을 위치라고 하니까 저는 위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들의 집단으로 침묵단체로 종교 집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와서 보고선 뭐 사람이야 뭐 아무도 없네 그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처럼 마치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자신들에게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매주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제 것은 더더군다 아니고요.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눈다면 반드시 미국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저는 애국운동을 목숨 걸고 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면은 가볍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인간이 아무리 제 아무리 하나님 빼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뛰어다녀 봤자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 아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